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방금 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쌤이 지금 밤늦게까지 남아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한국사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한국사 이번에 사실 좀 평이했습니다. 한국사가 많이 어렵지도 않은 과목이고요. 사실, 절대평가이다 보니까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자, 그렇지만 한국사를 손 놓고 있었다면 아마 큰코 다쳤을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느끼기를 바랄게요. 자, 같이 가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가볼 텐데요. 자, 1번 문제는 사실 상당히 전형적이죠, 그죠? 대개 선사 파트가 나와요. 비셀머니 토끼가 나온다거나, 뭐 고인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비팡동검 같은 게 나와서 뭐 신석기인지 청동기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구석기를 묻기도 하고요. 여하튼 선사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사 시대가 나왔어요. 고인돌이 나와 있고요. 고인돌은 강화도에 많아요. 여기에 정말 많은 고인돌이 밀집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될 건데,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너무 쉬워요. 답몇 번? 비파형동검 3번. 그쵸? 너무 쉬워서 다른 거안 하고 싶어. 석굴암, 국자감, 장용영, 팔관을 해야 되니? 자, 그래요. 석굴암 본전불 통일신라, 국자감 고려, 장용영 조선시대 정조, 팔관에는 고려시대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 고려의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래요. 부처의 힘으로 몽골 물러가라! 라는 마음을 담았대요. 자, 이건 뭘까? 네. 합천의 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요. 이 기록 유산이기도 하면서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기도 하면서 건축 유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이제 만들었을 때그 만든 목판 이게 기록 유산이고요. 이걸 보관하고 있는 그 건축물 그집 있죠? 그 집이 또 건축 유산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팔만대장경이다. 다몇 번? 5번. 그죠? 적어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지. 그지? 자, 임신석이석은 신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공부했다는 걸알수 있는 비석이고요. 유교 경전 학습을 알수 있는 비석. 혼일강리 지도는요, 조선시대 태종 시기, 이방원이죠, 태종. 이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자, 한국, 중국, 이거 보여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여기 유럽 있어요. 아메리카 없어. 아직 발견 안 했거든. 자, 그리고 이거 사신도는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있고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신도, 상상 속 동물이죠. 고구려의 사신도입니다. 무덤에 있는 고분벽하고요. 인왕지색도는요, 조선시대에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 진경산수화라 그래서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정말로 인왕산을 그대로 보고 그린 거예요. 쌤이 자꾸 얘기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거 볼수 있는,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자, 광화문으로 가셔가지고요. 광화문이 경복궁의 문 중에 하나니까. 광화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가자마자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거기 인왕산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대 언제? 조선시대 후기.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시기를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보기 5만, 보병과 기병 5만을 끌고 신라를 도와줬대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장면이죠. 5세기 사실이고요. 4세기 말 5세기 초. 나, 신라군 단군임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에워싸서 고구려를 항복을 시켜버렸네요. 고구려 망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고구려 전성기 때고 이게 고구려 망할 때예요. 그러면 그 사이 뭐가 있을까 볼게요. 자, 고구려 전성기가 아까 방금 광개토 대왕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잖아요, 그죠? 탑 나왔네,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장수왕이 왜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아서, 그죠? 광개토가 왜 이름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땅을 넓게 넓혔기 때문에. 오케이.
자,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성계 조선, 이순신 조선, 윤봉길은 일제시대, 자, 서희는 고려시대. 넘어갑니다.